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미럼 컨텐츠, 오늘은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뭐야? 여기 불가사리. 자, 이 친구는 여기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해루질을 갔다가 잡아온 친구입니다. 현재 얼렸다가 해동을 한 상태고요. 사실 좀 바닷물을 먹으면은 우리 미럼들이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데, 우선은 불가사리를 이 친구들이 먹었을 때 불가사리 몸속 안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불가사리를 먹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무척추 동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뼈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번 우리 맛이 진짜 엄청나게 없는 이 불가사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맛이 나가지고 잘 먹어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봐서는 먹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선 여기는 대략적으로 2,000에서 한 4,000마리 정도 사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우선은 목마른 미럼 몇 마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불가사리 표면이 울퉁불퉁하고요. 색깔도 의외로 이쁩니다. 야, 근데 죽었는데 냄새는요, 바닷물 약간 비린 썩은 내가 나요. 그래도 우리 미럼 친구들이 지금 수분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 한 이틀 하루 정도 두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미럼이 과연 불가사리를 먹을까요? 저번에는 취두부랑 비단뱀이랑 뭐 전갈, 타란툴라 이런 것들은 다 먹었습니다. 먹방계에 거의 그냥 가리는 거 없는 새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럼아,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어이구,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 여러분들 출근하였습니다. 오, 불가사리가 없어졌어요. 야, 설마 다 먹은 건 아니겠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니? 우선 냄새는 아주 안 좋아요. 냄새는요, 약간 토마토 약간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게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오, 뭐야? 뭐 미럼 잡아먹은 거야? 뭐야 이거? 왜 죽어있어? 오, 살아났어. 야, 좀비야, 뭐야? 야, 건드리면 막 움직여요. 우선은 뼈가 아니라 좀 많이 먹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저번 치두부랑 같은 느낌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앞에 도레미 물을 준비했어요. 자, 미럼. 자, 와. 자, 여러분들, 불가사리가 얼마나 맛없으면 스티로폼도 먹는 친구들이. 우와, 깨끗해. 와, 내가 근데 이걸 예전에 돈 주고 사 먹었다는 건가요? 미럼도 안 먹는 친구가. 치두부도 먹긴 먹었는데 많이는 안 먹었지만, 치두부도 먹은 친구들이, 타라툴라도 먹은 친구들이 불가사리를 안 먹었어요. 그냥 불가사리를 안 먹다니.